팩을 하면 효과가 너무 좋아요. 피지 잡는 것도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화장까지 잘 먹어요. 어떻게 씻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베이스 방향대로 고르면 되는 건데. 안녕, 우연히 될 연우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8월의 끝무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올해는 더위가 굉장히 긴것 같아요. 더위도 더위인데 사실 습도가 장난이 아니었죠. 좀 나가기만 하면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막 그런 습도가 느껴졌어요. 제가 원래도 피지 되게 많다고 항상 호소를 하는데, 뭔가 이번 여름에는 이 피지 차오르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은 또 끝나가지만서도 좀 있으면 환절기가 오기 때문에, 진짜 베이스와의 대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베이스 같은 거는요, 좀 나한테 잘 맞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골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똑같은 제품이어도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지속력이나 이 마무리감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제품 지속력이나 다크닝에 피지가 제 영향을 한 8알 정도는 끼칩니다. 저도 이전에는 몰라가지고, 아, 베이스 이건 건조해, 이건 막 너무 떠 하면서 엄청 많이 갈아 치웠는데, 저 올해 스킨케어 이게 중요한 걸딱 알고 나서 정착을 했더니 제가 올해는 쿠션을 딱두 번만 바꿨어요. 지난 영상 보셨죠? 근데 또이 피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막 예전처럼 뽑아내고 막 뜯어내고 이런 좀 자극적인 케어가 아니라 요즘은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피지를 줄이고 억제할 수 있는 또 예방을 할수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꿀팁이랑 꿀템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광고템이랑 함께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진짜 이대로 한 번만 꼭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피지 고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요, 0단계 세럼으로 무조건 그냥 화장대에 꼭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세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0단계냐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피지를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또는 다크닝이 빨리 오지 않게 도와주는 세럼이에요. 이 세럼이 왜 획기적이냐 하면요,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요, 판토텐산, 피지 조절을 관리를 해줍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쓰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아니, 피지를 조절을 해준다고? 딱 이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이미 막 가득가득 꽉 차있는 그런 피지들을 싹 없애준다기보다요, 우리가 이제 또 피지 관리를 하고 났을 때 피지가 차오르잖아요. 그 주기가 줄어들고 차오르는 피지 양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또 피지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건성들 입장에선, 아, 이거 너무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진짜 악건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럼 제형만 봐도요, 완전 산뜻하고 진짜 펴바르자마자 촉촉하게 수분이 팡팡 터집니다. 피부에 그냥 쏙 하고 스며들어요. 지금 이렇게 바르는 것만 봐도 끈적한 거 전혀 없고 굉장히 산뜻하고 밀리거나 두꺼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가 이미 쓰고 있던 스킨케어 단계에 추가해서 써도 두꺼워지거나 끈적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메이크업이 밀렸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못 해드렸을 텐데, 메이크업 전에 쓰면요, 이미 수분이 가득하게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까지 잘 먹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낮에는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게 기초 단계 굉장히 가볍게 바르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우리가 막 다양하게 바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도 바르고 PDRN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도 바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기능성 제품들이 피부에 이렇게 딱 제대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피부의 수분기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딱 열려 있어야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피부에 들어오는 것도 쏙쏙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도 아니고 제가 0단계 세럼으로 그냥 세안하자마자 바르라고 추천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게 피지가 좀 차오르는 주기를 줄이고 피지의 양을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 데일리 케어로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만, 스페셜한 케어로는요, 우리가 보면은 피지가 너무 좀 과하게 올라온 날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클렌징할 때 피지를 살짝 걷어내 주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항상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하는데,
이 모델링 팩 할 때요, 이 세럼도 한두 방울 정도 펌핑을 해서 넣어서 이렇게 팩을 해주고 나면은 그 주부터 그 다음까지 피지가 타오르는 게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요, 이 트러블 케어를 도와준다, 트러블을 뭐 집중 타겟팅을 한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화장품 용기에다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임상이 딱 나와야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1mm 이하의 진짜 극소 트러블 케어까지도 잡아주고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평소에 뭐 PMS라든지 이렇게 막 습도 많은 날에는 피부가 굉장히 또 예민해지는데, 미리미리 이런 제품 사용을 해서 좀 예방을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피부 중에 피지가 제일 고민이었기 때문에 7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또 이런 기초템은요, 그 라인 세트로 쓰면 또 시너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판톤텐산 크림도 추천을 할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내내 올리브영 랭크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트러블 예방템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있는 건데요. 이 세럼과 마찬가지로 이 크림 같은 경우에도 피지 조절, 피지 관리에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일리 수분 크림인데, 여기 써있는 문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딱딱한 피지를 말랑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세럼만으로 말고 같이 강력하게 피지 잡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크림까지 같이 세트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한 겹만 바르는 건데도 진짜 얇은 부들부들한 수딩크림이 피부에 이렇게 쏙쏙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저는 악건성인데도요, 이거 한 겹만 발라고 났을 때도 건조함을 못 느꼈는데, 이 크림 여러분 대박인 게 수분을 130시간, 대체 이게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130시간 동안 꽉 잠궈준대요. 그래서 세럼들이 엉키지 않고 수분 물만만 이렇게 딱 예쁘게 씌워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던 건데, 저는 나이트 케어에 비타민 또는 이제 PDRN 제품을 바른다고 했는데요, 이 기능성 제품들은 쓰고 났을 때 조금은 건조하거나 살짝 끈끈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크림에 실리카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끈끈함을 또 잡아주는 다고 해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 바르고 나서는 무조건 이 수딩크림을 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수딩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밀리는 제형 아니고 그냥 딱 예쁘게 물망만 딱 씌워놓은 느낌이라, 저는 메이크업 전에는 그냥 딱 이 크림으로만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최근에 아무리 베이스템 갈아치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 피부에 있는 이 피지를 같이 조절을 하면서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0단계 세럼은 무조건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마침에 센스 있게 또 넘버즈인에서 대용량 기획 세트 올영 세일에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기획 세트니까 이번 올영 세일 때 피지 고민 진짜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킨케어 기초템만큼 또 중요한 게 클렌징인데, 클렌징도 제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씻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모공 브러쉬 한창 대란이어가지고 다들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모공 브러쉬로 세안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저 진짜 그때 열심히 세안을 했었는데 꽤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기억으로 모공 브러쉬랑 실리콘 브러쉬를 또 같이 한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공 브러쉬는 제가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은근히 좀 자극이 가는 편이에요. 이 모질이 손에 댔을 땐 부드럽긴 하지만 씻을 때는 이게 막 뭐가 막 튕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극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브러쉬 썼을 때 각질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 실리콘 브러쉬로 갈아타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샤워하다 보면은 피부에 모공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불려내고 나서 거품을 낸 다음에 이렇게 좀 문질문질하면요, 오돌토돌 막 끈적하고 두껍게 올라왔던 피지들이 실제로 많이 깎여서 나가요. 이렇게 잘 세안만 해도 굳이 막 피지를 연화시키고 녹이고 뽑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데일리 케어로 요거 브러쉬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씻어냈을 때 올라오는 피지들을 좀 갈아내니까 깔끔하게 피부가 좀 부들부들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기도 있겠지만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땐 요거 꼭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데, 녹차 티백인데요. 녹차 우린 티빙 물로 팩을 하면 효과가 너무 좋아요.
트러블 진정에도 효과가 있는데 피지 잡는 거에도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먼저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봤습니다. 제가 그린티 계열들이랑 이 피부가 좀 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녹차 티백을 그냥 얼굴에 갖다 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피지도 많이 줄어들고 트러블도 많이 감소를 하는 효과를 봤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물량을 많지 않게 우려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화장솜을 충분히 담궈놔요. 저는 그냥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부터 쓰는데 진짜 진하게 우러나오는데 이거 그냥 스킨팩처럼 써도 되고 세안할 때 마지막 단계에 이 녹차물로 계속 세안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효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피부 결도 메이크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요. 이거 뭐 프로틴 쉐이크 아니고요. 율피. 율무가루예요, 여러분. 이 클렌징 폼이랑 율무가루 살짝 섞고 나서 이렇게 클렌징을 하면은 피부결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 효과가 있어요. 천연 각질 제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율무가루 효능만 봐도 이렇게 피부에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에 찬장 같은 거 좀 뒤져보면은 녹차 티백이랑 율무가루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세안할 때 율무가루 살짝 섞어서 세안해보고 그러고 이렇게 스킨팩 할 때는 녹차 티백으로 하는 거 추천을 할게요. 이 율무가루는 사실 팩으로도 사용을 해도 되는데 따끔거리거나 좀 건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쓰고 있는 그냥 클렌징에 섞어서 세안하는 방법, 화장솜에 우려서 스킨팩 만들어서 쓰는 방법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베이스 바를 때 어떤 거로 바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베이스여도요, 퍼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게 다르거든요. 퍼프 면 보면은 좀 포슬포슬 부들부들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쫀쫀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되게 탱탱하고 밀도 높다라는 퍼프들이 있는데 이런 퍼프들이 좀 베이스를 모공 사이사이 채워주면서 좀 밀리듯 발리기 때문에 살짝 윤광이 돌게 쫀쫀하게 바를 수가 있고 이런 포슬포슬한 퍼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매트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윤광 미친 듯이 도는 쿠션인데도 이런 포송포송 퍼슬퍼슬한 퍼프를 쓰면은 광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를 때 약간 구멍 같은 게 난다고 해야 되나? 좀 모공 사이사이를 채워주지는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베이스 방향대로 고르면 되는 건데 저는 너무나 건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쫀쫀하고 밀착 잘 되는 퍼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퍼프면들은 보면은 진짜 엄청 밀도가 높기 때문에 구멍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쓰는 게 이 에스쁘아 비글로우 퍼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튤립 제품도 좀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에스쁘아 제품이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올영 세일할 때마다 꼭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꿀팁, 꿀템 같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더 이상 베이스 바꾸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피지부터 케어해보시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확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루틴대로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